지난번 제작한 밀가루와 커피박의 조합은 연기가 많이 나고 탄 냄새가 심한 반면 화력은 부족했다. 톱밥이 들어간 표본은 불이 붙었으며 나는 여기서 희망을 보았고 오늘은 톱밥 비율을 높여서 제작해 볼 예정이다. 톱밥은 동네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종류의 나무가 섞여 있고 입자가 균일하지 않았다. 실험을 위해 소량을 구매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 톱밥 비율을 높였더니 이번에는 너무 푸석푸석하다. 잘 뭉쳐지지 않는다. 아직 적정한 비율을 모르겠다. 덩어리를 저번보다 더 작고 얇게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 비슷했다. 역시 역사는 반복된다. 잘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밀가루와 커피박 조합은 마르는데 5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톱밥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 것은 대부분 다음날 말라 있었다. 질량이 가볍다.
연기가 많이 나고 탄 냄새가 심했던 저번과는 달리 연기가 없었다. 불이 붙기는 하는데 화력은 아직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화력이 닿는 면적을 넓힌 도너츠형 똥덩어리들은 어떨까? 화력을 소진한 도넛형 위에 작은 똥덩어리를 올리니 연기만 난다. 다시 지져주니 연기가 바로 잡힌다. 커피방 연료는 처음부터 강한 화력으로 지져줘야 하는 것 같다. 다음에는 종이 슬러지와 조합도 해보고 조리에도 활용해볼 예정이다. 좀 더 크게 만들어도 될 것 같다. 잘했다.